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상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행사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신다는 정보를 뉴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수트와 넥타이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트 라이즈는 아니고요. 이미 떴습니다. 그리고 뜬 게 아니라 이미 해가 한번 올라갔고요. 외모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여기도 항상 저는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탄소중립 시대에 지금 한창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젊은 분들께 좀 의욕을 주고 싶다는 의욕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도 탄소중립 시대에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지? 바로 여러분, 이건 윤복희 가수의 맨 마지막 가사입니다. 누가 날 위로해주지?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라고 끝내짐을 하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이스비 앰비셔스라고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클라크 박사가 한 그 말을 하면서 한 행동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이스비 앰비셔스를 맨날 그 보이스비 앰비셔스라는 두 단어만 봤는데 이걸 좀 더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여기 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보이스비 앰비셔스 중요한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For Chris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목을 보시면 보이스비 앰비셔스 Not for mone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풀이된 것이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대망을 품으라 라는 해석이 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보이스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갖고 있고 이 장식품이 뭐냐면 홋카이도 대학에 아까 보이즈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일본 말로 다이지오 호코이테라는 단어로 이렇게, Japanese, 이렇게 조각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이즈비 앰비셔스를 저같이 이미 한번 떠본 사람, 아니,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라이즈를 경험한 사람은 보이즈비 앰비셔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 세대 때는 여기 보시면 이거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분노, 뭐 희망 다 보이는데 저는 보이스비 앰비셔스를 들으면 제 세대는 항상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보이스비 앰비셔스를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젊은 분들, 저 딸도 제 큰 딸이 27살인데요. 굉장히 저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는 참는 거에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참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접니다. 이거 저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저고 저희 그 같이 사는 저희 아내 이외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두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딘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입니다. 울산바에 위해서 항상 청년들이여 기계를 품어라 라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찍은 한 60년 전 사진입니다. 이거 60년 전 사진, 아니 40년 전이네요. 40년 전 사진인데 요즘 세대를 보니까 우리 때와 여러분들과는 너무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소중립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세대 때와 다른 점이 뭘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신문 기사에서 찾은 건데요. 물건 구매 시 친환경에 대한 지출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저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뭐 친환경에 대해서 그때 우리들은 큰 개념이 없이 많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다라고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46%가 친환경에 대한 지출을 하겠다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야, 이게 몇 년,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 앙케이트 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신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내가요, 왜요, 뭐 이런 데서 3요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달성 해야 일, 해야만 할 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so there was also a survey how this young generation will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좀 뭐 단어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짜증나는 세대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거시적인 명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30%까지 한다라는 대답을 해주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전 이 앞선 섹션에서 젊은이들이 탄소 중립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션을 제가 한 시간 정도 듣고 왔는데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뭐냐면 우리 기성 세대들과 지금 이 젊은이들과 뭔가 한번 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많은 분들께서 한 나라가 할 수 없고 전 세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한 시간 강의를 젊은이들 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은 국제 협력도 필요하지만 세대 간의 협력도 필요한 것이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이제 넘어가면 많은 분들께서, 젊은 분들께서 현재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공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기성세대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 때의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화 투쟁의 투쟁 열사의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멋모르게 한 번씩 데모는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인데 그 당시 저희는 뭐 이산화탄소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화학물질을 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우리들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CO2, 취직이 잘 될 거다.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구를 데핀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혼자 느낌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후변화 시대 때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새롭게 떠오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게 우리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였나? 라고 하는 젊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가 현재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공했을까? 아니라고 저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우리 이제 G7인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G8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 G7에 갔다 오셨고 거기 이제 기후 체인지가 바뀌어서 크라이시스까지 이제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 물론 원인은 제공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G8이나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요즘 젊은 분들께서는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할 일로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아기 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젊은 분들을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존경하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기후 변화에 맞춰서 산업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저의 세대 때입니다. 저희 세대 때를 보면 저희 세대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풍요로움을 찾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찾는 일이 일과 함께 하나 중요한 게 자유민주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자유민주화를 열심히 저희가 달려와서 자유민주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유민주 선진국이라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소중하게 드린 이 터를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찬스 아니면 이 위험 요인을 기후위기 선도 자유민주 G8 국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우리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관심이 지식이 없었던 세대들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유민주 선진국에서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새롭게 털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많은 분들께서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오늘 오신 젊은 분들께 이 기후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께는 새로운 찬스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risis is actually an opportunity. A lot of people thought about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to many people's mind, it's very easy. Clear sky, clean water, something about green, something about blue. That's what environmental technology gives. 전자 기술, 기계 기술, 화공 기술, 반도체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전자 기술 하면은 회로를 생각하시고 기계 기술 하면은 몽키하고 스패너를 생각하시고 화공 기술 그러면 물산 석유화 그리고 반도체 기술 그러면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는데 환경 기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조차도 환경 기술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I wonder in your mind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technology. 이미지를 떠올리시기가 쉽지는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환경 기술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환경 기술을 영어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 정확하게 대답, 정답을 잘 얘기하죠. Environmental technology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환경공학은 환경공학을 전공한 제 전공자는 environmental engineering이 아니고 surrounding engineering이다라고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오염원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은 환경공학 기술이다. 그러면 are learning technologies to purify and filter the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at could be electronic, mechanical, chemical,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 Then now often we talk about green technology and climate engineering. So if I ask you what comes to your mind, if you hear those things, usually say renewable energy.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Not 그러면 many people 여기 오시면 녹색 기술은 그린 테크놀로지고 기후 기술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기후 기술은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아는 클라이밋 그 자체 그겁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고요. 그러면 클라이밋 테크놀로지가 뭐지? So what is climate technology? 일기 예보인가? Is it weather forecast?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많은 분들께서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후 위기 사시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찬스라는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후 기술과 녹색 기술이 뭐냐? 넓고 다양하고 확실한 명분도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도 토를 낼 수 없는 명확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5도 이상 지구 온도를 올리면 안 된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1.5도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찬스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 중립은 이게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저는 이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 에너지의 탄소 중립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오는 그 개통도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서 전선을 타고 와서 수용소까지 오는 요게 우리의 전력망인데요. 이 녹색 기술, 기후 기술은 이 이 전력망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기술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 자연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소스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라이미트 테크놀로지가 붙고 여기 전기에너지가 붙고 효율화 에너지가 붙고 이 전체의 망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있느냐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기에 자 우리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받으시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저희 세대 때하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는데 옛날에 우등생 그러면 100점 맞으면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내신이 들어가면서 우등생이
별별 걸 다 해야 이제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시대 때 기후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돈만 잘 버는 나라가 훌륭한 국가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되어야만 훌륭한 국가다라고 해서 이 우등생의 개념이 기후변화 시대 때 맞물려지면서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이 내신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G8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진국이 되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에서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인자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우등생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께 자유 선진 민주공화국을 넘겨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 선진 공화국에서 한 번 더 기후 위기라는 요인을 받아들이시면서 기후 위기 시대 때 어떠한 다시 한번 선진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더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Voice be ambitious once again인데요. 아까 포크라이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포크라이스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 여러분들 젊은 분들께 Voice be ambitious once agai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에서 야망을 한 번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 오늘 신문에서 읽은 단어입니다. 과거는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여러분들께 현재는 굉장히 빡빡한 긴박한 시간이고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단어를 좀 건드려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3요, 여러분들 3요가 자연스러운 사회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인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를 살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Voice be ambitious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후위기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현재의 키워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지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재의 키워드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민족을 이럴 때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국력과 굉장히 가깝게 연계된다. 근데 최근에 경제가 그 나라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기술이 그 나라의 위상을 정리한다라고 해서 기정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만드는 것은 요새 4차 산업 앞에 또 네이버에서 많은 얘기를 AI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리 그리고 경제 기술이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앞에 데이터를 따서 대정학이라는 단어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중국은 뭐 오래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만 년의 생존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 뛰어난 한민족이 이 기후위기와 이러한 복잡한 세상 그리고 복잡한 그 세계 상황에서 만년의 생존 유전자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여러분들 젊은이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제가 오늘 단어를 만든 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카본 시대 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힘을 내주시면 오늘 제가 대머리도 되고 넥타이도 메고 온 기성세대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고 여러분들께 Voice be ambitious 대신에 산소 시대 때 야망을 가지시고 합성어로 제가 만든 단어가 Voice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일하는 박사님이 박사님 옷에 소장님 옷에 그 Voice라고 쓰면 좀 안 좋다고 그래갖고 더 영 해갖고 무법 맞았습니다. 형용사 더하기 더하면 복수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영 비
캠비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